안녕하십니까,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슈팅 연습을 혼자 하다가 요 근래 좀뭐 아무튼 좀 집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나? 하여튼 집탄은 어차피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뭐 10m에서 5m 정도, 10m에서 500원짜리 동전 집탄이 나온다, 100원짜리 동전 집탄이 나온다, 핸드건으로, 가스 핸드건으로. 뭐 그런 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, 뭐 어차피 제가 총을 못 쏘기 때문에 그런 집탄은 저는 나올 수가 없고요. 지금 제가 10m 저 거리에 지금 타켓을 두 개를 놔놨습니다. 놔놓고 하나는 제가 한 10발 정도 테스트한, 오른쪽 건 테스트했는데 저거는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, 일단 이쪽 오른쪽은 제가 저기 CO, 그러니까 IDP 경우에 이제 CO라고 하죠. CO, 이제 광학에 올라가는 이 광학을 보고 한번 쏘면서 집탄 테스트를 해보고, 또 왼쪽은 이제 주력 장비죠. SSP 글록 17, 마루의 글록 17이에요. 이너바렐도 다 순정입니다. 다 순정이고, 슬라이드만 국내에 있는 R사 슬라이드가 올라갔고, 리어 사이트, 프론트 사이트는 군기시 코리아 커스텀 리어 사이트죠. 리어 사이트, 프론트 사이트가 올라가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저 핸드건이에요. 외형은 뭐 마루이 겁니다. 마루이 글록으로 쓰고 있는데, 뭐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. 날 건데, 한 10m 정도에서 제가 샀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?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CO 쪽이 조금 더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. 한번 재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뭐한 10발 정도, 탄창당 10발씩 넣고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탄창을 한번 채워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. 일단 탄창에 10발씩 넣고, 가끔 그 비비탄을 왜 손으로 넣냐고 막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뭐 저기 뭐폼 내려고 손으로 넣는 건 아니고 손가락 넣는 게 편해요. 제가 쓰다 보면은 탄창당 한 10발에서 15발 정도 넣다 보니까, 비비로드로 넣을 때이 탄창이 이게 조금 애매해요. 애매하기 때문에 몇발 맞추는 것도 그렇고 빼기도 그러니까 총알 그 손으로 딱 세서 딱 10발씩 넣는 게 편하거든요. 그래서 손으로 쓰는 거지 뭐 이거 폼 젤라고 10발씩 뭐 손으로 막 넣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냥 그러니까 습관이 무섭다는 게, 제가 계속 손가락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된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한번 10발씩 양쪽 다 한번씩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광학 장비를 가지고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. 그냥 막 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그 글록 17. 한 발이 확 빗나가는 게 눈에 보이던데 한번 가보시죠. 자, 이거를 좀 붙여놓을게요. 자, 붙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광학으로 쏜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발. 뭔가? 자, 광학으로 쏜거열 발. 그리고 손으로 쏜 거. 손으로 쏜 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
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맞았네요. 뭐 지금 보시기로 뭐 비슷하죠? 비슷합니다. 요번에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이게 뭐 광학을 쓰던 그 일반 이런 그냥 일반 사이트를 보고 쓰든 뭐 자기가 편하고 자기 손에 맞는 거를 쓰시면 돼요. 쓰시면 되고 또 이 에어소프트건 비비탄 총이 이게 그 은근히 또 장비빨을 좀 탑니다. 장비가 세팅이 잘된 장비를 쓰는 거랑 세팅이 안된 순정 장비를 쓰는 거랑도 집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를 이렇게 자기가 감안을 하고 쓰는 거죠. 쓰는데 이런 그 뭐야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탄 같은 경우는 이게 쏘는 사람의 이 손의 능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장비 세팅에 대해서 이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총만 다 틀려요. 개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뭐 다스 1911 제가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일단 제가 쐈을 때 그래요. 근데 제가 다른 스틸 핸드건을 쐈을 때는 분명히 1912보다 집탄이 더 잘 나왔어요. 세팅이 뭐 비슷하게 좀 세팅이 잘 된 총이긴 하지만 뭐 1911도 싼 금액은 아니잖아요. 뭐 그 금액만큼의 비슷한 가격대 총들을 테스트한 거니까. 그래서 고로타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. 그냥 내 총 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총 쏘면서 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.